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울산시가 동강병원을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동강병원은 울산시와 중대본의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별관 2층에 음악시설을 갖추고 중등증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25개 병상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암병원은 전담 치료 병상이 일반 병동과 분리된 별관에 설치돼 기존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의 감염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